타순 살펴드리겠습니다. YB 1번 타자 신재영, 2번에 원성준, 3번에 김문호, 4번에 정의은, 5번에 최수현, 6번에 고영우, 7번에 유태웅, 8번에 박재욱, 9번에 투수 선성권 선수입니다. 우비 몬스터즈의 수비 위치입니다. 외야 나지원, 박용택, 서동욱, 내야 정성훈, 지석훈, 정근우, 이대호, 포수 이홍구 선수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선발 투수 유희관 선수입니다. 오늘 어찌됐건 간에 이태근 감독이 우비를 이끌고 있는데 사실 우비 입장에서는 선발 투수 유희관 선수가 만약에 무너진다라면 아, 그 뒤를 막기란 이닝을 채우기란 쉽지 않은 상황이고요. 안 무너져요. 아, 그렇겠죠. 네. 제가 1번이야? 뭐 멋신데요? 야, 저만 왜 방망이 쳐요? 어? 자, 이제 1번 타자 신재영 선수입니다. 황영목 선수가 구단 메디컬 체크로 늦게 도착할 예정이기 때문에 1번 타자 신재영이고요. 야, 한영목 야 났네. 니 뭔데? 야, 얘 뭐야? 맞돌이야? 오케이. 재영이 가자! 뭐야, 강대나 줘. 아, 뭐. 그럼 팀 어떡하려고. 어디서 치는 거야? 여기? 여기? 어디서 치니? 날린다. 자, 1번 타자, 1번 타자! 나가봐, 나가봐! 쫓겨버려, 쫓겨버려!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유희관 진지하다. 유희관 진지해.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입니다. 안 보이네, 이게, 공이. 뭘 안 보여, 잘만 보이는데. 와, 잠깐만, 안 칠 거야? 자, 타자,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자, 와서 나가봐. 야! 오. 야! 타격했어요. 센터 쪽에 안타. 와! 야! 뭔데? 이런 거 왜 그래? 뭐야? 투수 유희관을 상대로 투수 신재영이 안타입니다. 이건 타자가 아닌 사람이 쳐야 봐. 뭐야? 야, 찢었어! 뭐야? 야, 뭔데, 뭔데? 뭐야, 너무 잘 쳤는데? 뭐야? 뭐 하는 거야? 희한아, 장난칠 때 아니다. 뭐야? 해볼펜 노리는 거 아니야? 신재영 안타? 아니, 타격은 김선우 형보다는 낫다고 할 순 없지만, 네, 네. 갑자기 째려가지고, 야. 아니, 유희관도 지금 포심으로 지금 맞상대는데 이렇게 잘 쳤어요. 그러니까 타격에 대해 자신감을 보이더라고요. 역시 저기 유희관이 올 시즌 삐꾸인 거를 우리가 이번 이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알았습니다. 네, 네. 지금 김성근 감독께서 감독실에서 보고 있거든요. 아. 야, 집중해야 돼! 야, 유희관! 어디까지 내려갈 거야, 희관이? 이렇게 되면 무사주자 1루가 됩니다. 2번 타자 원성준 선수입니다. 사인다, 사인. 계속 가. 오, 이광길 감독이 지금 사인을 냈어요. 어떤 작전이 나올지. 견제 보고, 견제! 견제 조심! 버틸 됐어요. 너만두! 버틸 됐어요. 파울 라인 벗어납니다. 야, 지렸다. 아, 펀트다냐? 진짜, 진짜 진심인 것 같네, 지금. 아, 우리 진심이야. 뭐야, 톱볼드 사인한 거야? 모르겠지. 웬만한 땅볼은 병살이 될 수 있어요. 왜냐? 신재영은 주자 플레이를 아예 못하니까. 그렇죠. 주 플레이를 못해가지고. 맞아, 성준이! 오이, 찍었다! 오이, 찍었다! 살 같은 타구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우익수! 잡았어요! 잡아냅니다. 네! 너무 잘 맞아 나가는데, 몸이. 희관이 4탄트 약해. 허허. 가자, 문화킹! 이제 원아웃 투자는 1루. 김문호 선수가 지금 3번 타자 자리에 배치가 돼 있고요. 그리고 지난 경기에서도 안타 기록하면서 16경기 연속 안타 기록이에요. 나는 문어! 네, 오늘 이 YB 이 팀에서는 가장 무서울 타자가 이 김문호 선수입니다. 타격감이 좋은 김문호를 상대하고 있습니다, 유희관.
뛰어 뛰어. 간다 간다. 가야 돼 가야 돼. 아시다. 아시다. 태포야 일리견 열어냅니다. 와이! 드립 드립 드립. 삼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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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루.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씨. 저 삼루로 간다. 오 삼루로 가요. 신태호 삼루로 가요. 패딩 패딩. 오. 삼루까지 주로 플레이하는 신재영입니다. 신재영 야구 천재인가? 힘들지? 야구가 힘든 거야. 재영이야. 야구가 힘든 거야. 호타 준조 호타 준조. 나이스 문학생. 요요. 야이. 요요. 아, 왜 이렇게 잘 치노? 왜 이렇게 잘 치노?